자, 오늘 와인 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해볼까요, 과장님? 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이제 주도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신고가를 가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러브콜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좀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역시나 최근에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지난 3분기 실적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3분기의 영업이익이 1,41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6%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출하량이 18% 정도 증가를 했고요. 판가도 11% 정도 상승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좀 원화 약세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이제 4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에는 추가적인 이제 캐파가 지금 조기 가동될 그러한 좀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에는 이러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단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좋은 실적 나오니까 일단은 조금 뭐 현금화하거나 차익 실현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어제 오늘 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오늘 주가가 5% 이상 장중에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점점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2,500원에서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매수가로는 오늘 저점 라인인 한 100,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가격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 하락하기 이전 지난 이제 6월 정도 가격 수준,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지난 6월 가격 수준이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이제 52주 최저가 라인인 한 86,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역시 태양광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화솔루션에 대한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3.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주가 하락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아웃퍼포먼스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거의 뭐 고점 레벨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도 실적까지도 지금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분기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태양광 모듈 수출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태양광 부분이 이제 전사 실적을 좀 견인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이제 통과 이후로 지금 향후 약 한 10년 동안 2032년까지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지금 고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에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일단은 추세는 뭐 꺾이지 않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도 올라타도 될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에 뭐 주가가 계속해서 5만 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지난 이제 6월 정도 주가 수준이 한 3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5만 원대니까 8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뭐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 지금 뭐 한 100% 이상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해서 시장의 대표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뭐 태조 이방원 이러한 좀 시장이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주가 바로 이제 하나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오늘 받고 있는 시점은 좀 추세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네.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9,500원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는 7만 원대 이상으로 대부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로는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 기대한 우선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5천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SL입니다. SL도 오늘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 네, S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이제 지난달 낙폭이 컸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의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가장 좋은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낙폭도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번 기술적 반등, 낙폭 과대 국면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SL의 주가가 그동안에 최근에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 북미 법인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ASF 상승 효과와 함께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번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600억대 후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분기에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 적용 확대와 더불어서 특히나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런 환율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한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지금 뭐 지난
지난달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거의 한 약 한 20% 이상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SL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한 29,800원 선인데요. 네. 지금 지난 9월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4만 원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3만 원 정도까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이상 주가가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가장 최저점인 한 2만 6천 원 선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가로는 한 2만 9천 원 정도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점이 2만 9,2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9천 원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달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인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 2만 6,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7천 원 선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 조정을 빌미로 조금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 3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 Y나노 세 종목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